건강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명의보감. 오늘 명의보감이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풍경의 호수 추평호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마을인데요. 야, 마을이 무슨 동화 속 풍경 같네. 야, 날씨도 좋고. 야, 오늘 내 심장이자 쿵쾅쿵쾅 뛴다. 와, 정말 이쁘다. 와. 마치 유럽의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듯 예쁜 집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의 가양마을입니다. 야, 진짜 예쁜데 여기 이 마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을을 섭외했대? 그림 속 풍경 같아,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좀 보시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 짱! 아, 완전 짱입니다. 진짜 예뻐. 네. 약간 멋있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멋있는 말이요? 뭐 한마디로 뭐 엑셀런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엑셀런트하게 굉장히 멋진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야, 이 마을 진짜 엑셀런트 합니다. 엑셀런트. 야, 진짜 막 풍차도 있고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오, 진짜 씨, 혈압 올라가게 진짜. 빨리 그냥 오프닝 찍고 빨리 어르신들 찾아다니지 더 죽겠는데 진짜. 아, 혈압 올라 진짜. 아우 씨. 아, 진짜. 누구세요? 지금 보니까 조금 네. 뭐 심장 박동이 빠르네요. 아, 좀 빨라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좀 정상인 편인데 지금 감독님이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혈압이 올라가지고 심장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누구신데 제 이거 심장 체크를 해주신 누구시죠? 아, 저는 명의보감을 찾아온 심장내과 전문의 최웅길입니다. 아, 예, 명의 선생님이셨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의 필수 조건, 혈관 건강. 혈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오늘의 명의. 심장혈관내과 최웅길 전문입니다. 야, 어제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예. 반갑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약간 네. 좀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카메라를 보시면서 지금 이러는데 저보고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하하. 선생님, 근데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요즘은 100세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 혈관 건강. 아, 이거 중요하죠. 근데 혈관 건강 질환이 혹시 뭐가 있나요? 우리 혈관은 머리부터 네. 발끝까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예. 특히나 머리 쪽에 있는 내혈관인 내경색, 아, 뇌출혈에 대한 부분들. 아, 맞아.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심근경색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심근경색.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산소를 비롯해 각종 영양소 등을 운반하는데요. 이 혈액이 다니는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다양한 혈관 질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네. 제가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이쁜 여성분을 봐도 네. 심장이 안 뛰어요. 아, 이거 약간 제 심장이 약간 이상 있는 거 맞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요. 아, 마음의 병인가요? 제가 마음의 병이 있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 홍보를 위해 마을로 들어서는데요.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저기서? 네, 무슨 소리 들리는데요? 그럼 뭐 하시는 거지? 음악 소리 들리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르신들 계실려나? 뭐 음악 소리 왜 커, 여기? 뭐 하시나?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해야 돼요? 야, 무슨 운동이 격하게 하세요? 아이고, 운동 좋아해. 근데 어머니, 예. 우리 유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땀을!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또 희망 없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예. 그치, 운동 역시 재밌게 하는데.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야, 유지훈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약간 심장 건강이나 약간 확실히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다리 운동도 통증이 없어지고 좋아요. 아, 다리 운동도? 예. 아, 그러세요? 예. 어이, 어머님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어머니?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어머니가 명인 선생님 같으신데요. 이게 선생님이 하실 말씀을 심지를 네. 그렇게 좋으니까. 아, 좋으니까. 좋으니까 말씀드려. 아, 산 지인이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여기는 뭐 어머님들 다, 아버님 다 건강하셔서 선생님 여기 있으실 이유가 없네요. 저희 아유. 가시죠, 선생님. 딴 데로. 네. 아유, 근데 선생님이 최고시죠. 아유, 그래요. 네. 어머님의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네. 아, 예. 어머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또예요? 어르신들과 한바탕 즐겁고 유쾌한 체조를 하고 나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는데요. 저 멀리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나무를 돌보는 주민이 보입니다. 선엠 씨와 전문이가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예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일하고 계셨구나. 예. 아유, 의사 선생님이시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복숭아 나무 맞죠? 네, 복숭아 맞습니다. 이야, 하면 깜짝 놀랐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 네. 제가 이 명의보감 프로그램 처음 촬영 나왔을 때, 작년 제일 더울 때 복숭아 아, 나무 아. 예, 그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길이 많나? 왜요? 허리를 숙여. 야, 근데 복숭아 밖에 없겠네. 야. 근데 전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선생님도 보시지만 이게 네. 복숭아 나무인데 저게 이제 주먹만에 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네. 네. 저렇게 조그만 건 처음 보거든요. 그때 무조건 항상 아니, 과일은 뭐 원래 처음엔 좀 다쪼그만했지 뭐. 아, 그렇죠? 다쪼그맸죠? 예, 저도 네. 옛날에 개구리 올챙이줄 생각 못한다고 제가 옛날 생각 못했네요, 아버님. 어머니!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쪽으로 오네. 왜 이렇게 가리세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탈까봐. 아, 탈까봐.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 그럼요. 이렇게 벗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이쁘신데. 여기까지만 이쁘네. 지금 연세가 얼마 안 되셨죠? 잠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이 딱. 뭐 조금 줄여서 얘기해줘. 그렇죠. 자. 40대 후반? 야 어떻게 봐 40대 후반이에요. 그럼 뭐 그 친구 아 30대인 줄 친구인 줄 알았네. 아 친구야 어머니 친구인 줄 알았어 나는.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농촌 일 하시면서 혹시 어디 몸 불편하신 데는 혹시 없어요? 저번에 며칠 전에 네. 갑자기 심장이 안 그랬었는데 네. 네. 갑자기 팍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걸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빈맥이라든가?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숨이 막 막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이거든요. 이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오늘 물어보고. 오, 그죠? 빈맥이 뭐예요, 선생님? 빈맥이라는 거는 네. 글자 그대로 심장이 빠르게 뛴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칭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부정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제 맥이 일정하지 않고 아주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불규칙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가만히 계실 때도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앉아서 쉬면은 한참 있으면 안정이 되고 네네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부정맥 같은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면 무슨 질환 같은 게 혹시 올 수 있나요 그게? 네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은 네.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여러 번 반복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부전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 심장 초음파랄지 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하고 아주 쉽게는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 이제 그리고 아주 나쁜 부정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정맥이 나오는 심장의 부위에다가 그 저주파로 해가지고는 고주파나 이런 걸로 그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는 방법도 해서 이제 시술하는 방법을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당장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아, 것 같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때 막 뛸 때 보니까 네. 아 이거 가만 내도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본인의 생활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조만간에 좀 한가하실 때 그때 꼭 병원에. 아빠도 큰 이제. 그러니까. 아 시간을 내서라도 그럼요. 어르신 바쁘더라도 꼭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복숭아 밭을 나오니 그림같이 예쁜 집이 보이는데요.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집이 되게 이뻐요. 와 이건 태양열로 뭐 했네. 계시나? 아,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계시는 거. 계세요? 오! 계신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어머니. 아, 이렇게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안녕하세요. 아, 요즘 네. 들어가도 되나요, 어머니? 네, 들어가세요. 아, 예, 어머니.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네네. 어머니, 앉으세요. 어, 아, 예. 아, 예,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어디가 저기 아니에요? 뭐냐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요. 아 그러세요? 바닥에서 못 앉고. 평상시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못해요. 그렇죠 거동이 힘드셔가지고. 네,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가 아이고야. 뭐 지병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 파킨슨병 하고 심장이 안 좋고 그래요. 파킨슨병이요? 네. 거기 파킨슨병은 네. 우리 몸의 행동의 중추를 관장한 머리 내에 있는데요. 네. 그 중추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보행 장애랄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아, 보행 장애. 네, 네. 아. 어머니 뭐 심장 약간 좀 안 좋으시다 그러셨잖아요. 혹시 뭐 병원에서 뭐 심장 안 좋다고 어떤 진단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몇 년 전에 네.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네. 좀 부었다 그래요. 아, 네. 계속 약은 먹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심장이 부었다고 표현할 때는 네. 이제 심부전이 있을 때 쉬운 말로 저희들이 심장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숨 차고 이러시겠네요. 숨은 안 차는데. 네. 아 숨은 아직. 아마 처음에는 조금 숨이 차시거나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네. 아마 지금은 네. 편하게 지내시는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네. 숨이 좀 찼어요. 네. 잠깐 제가 그러면 청진을 해도 될까요? 아, 예, 어머니. 네. 어머니, 잠깐 어머니, 청진도 될까요, 제가? 예, 예. 네. 어디 다리가 붓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네. 조금 부을 때가 있으시고요. 네. 보니까 청진을 해보니까 네. 심 잡음이나 이런 건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근육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확률이 높은데 네. 어쨌든 보면 이제 숨이 차거나 이제 몸에 수분이 과해지면서 다리 네. 이제 부종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부종도 크게 없어서 어머니는 아마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일단은 식이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싱겁게 드시는 거죠. 염분을 많이 드시면 적게. 어쨌든 우리 몸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싱겁게 드시는 거 하시고 이제 좀 걷는 게 불편하시긴 하지만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조금씩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심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만큼만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강연을 시작하기 전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아, 근데 바람개비가 있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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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BS 명예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요즘 의사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다 보니까 네. 대문에 네. 바람개비가 네, 네.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직 샀죠. 아. 사고 저는 나무도 사는 거 아십니까? 네. 저런 걸 좋아해요. 아, 저런 걸 좋아해요? 저기 양쪽에다 제가 안 내놨습니까? 아. 어. 근데 아버님, 네? 여기 충북 사람 아니죠? 나 경상도 문지. 그쵸? 네. 아따, 경상도죠. 맞아요. 아따, 우리 반갑습니다. 전 서울이에요. 아니, 그냥. 그래. 전 서울이에요. 나 서울 이심에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경보부 앞에서. 아, 근데 아버님, 네?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이쪽으로 가면 귀농하신 거예요? 놀러가서 보면 저수지가 하도 좋아가지고. 아, 이 저수지가. 그래요, 그때. 94년도에. 네. 평당은 만원대 돈을 샀어. 아. 바로 앞에 저수지도 있고, 네. 어우, 너무 뷰가 너무 이뻐요.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네. 묶어놓으면 싸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지금 저가 보면 수평이 한 열댓 개 한 팀 못 다 못 알았어. 아. 나는 경상도라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낙차는 그럼 100% 돈데. 네. 자기가 묻던 거는 갓들이 네. 100% 채워 가야 되잖아. 근데 아버님이랑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약간 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 혹시 혈압 높으시죠? 혈압은 안 높고 안 높아요? 오. 오. 내가 지금 머리 안 파요. 머리카락이요. 지금도 남한테 내 또래 되면 내만치 머리 여신 오, 그 맞아요. 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럼 머리가 다 좋다. 머리카락이 좋대요. 아, 그래요? 혈압은 네. 없는데 다리가 네. 지금 문제예요. 다리가요? 네. 다리가 왜요? 양쪽 허벅다리가 네. 이때까지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발을 이만치 내놓고 잤어요. 까꿉어가지고. 아. 경상도 말로 까꿉었다고. 더워가지고. 아,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많아. 그래가지고 2009년도, 2019년도부터는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양발로 신고 자야 돼요. 아. 당연히 발이 시려 잠이 안 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양쪽 허벅다리가 힘이 없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저리거나 시린 경우는 네. 원인이 보통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기 허리에서 네.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 이제 협착증이 생기면서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 네, 다리가 시리고 아. 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관절염이죠. 아, 네, 관절염 그런 것들이 있고 아주 이제 요즘에는 이 식생활이 이제 소화가 되다 보니까 네. 동맥경화가 오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리 혈관도 동맥경화가 옵니다. 아~ 그러면 혈관이 제대로 안 좋아서 다리가 시리고 그 다음에 저리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워져가지고 왜냐하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네, 그래서 아~ 일부 환자들은 이제 그런 혈관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허리만 치료하시다가 아주 네. 늦게 오시는 분도 아~ 가끔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혈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좋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량을 좀 늘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좋고 나머지는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거를 받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식생활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예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오셨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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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아버님 웃는 거 처음 보는데. 내가 잘 웃고. 아, 예. 농담도 잘해요. 아, 농담도요? 아, 그럼 아버님 저 부탁 하나 드려야 돼요. 저 카메라 보시고 명의보감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명의보감. 예, 명의보감. 명의보감 파이팅. 가양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름다운 마을만큼 고운 마음씨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들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의보감의 명품 강연을 들어봐야겠죠? 자, 드디어 명의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 예.
여기는 에너지가 넘치네요. 넘쳐 어르신들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심장내과 전문의 우리 최웅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가 않네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혈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혈관. 네. 네 앞으로 이제 지금도 아주 잘 지내시고 계시지만 네네. 앞으로 더 오랫동안 네.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명품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 전체에 뻗어있는 혈관.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는데요. 혈관 질환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와 예방은 물론 응급처치법까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수의 첫걸음, 건강한 혈관 지키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뇌경색, 뭐 뇌출혈,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혹시 치료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심장조영술. 아, 심장조영술 하셨고. 아유, 두 번씩이나 하셨고요. 또 다른 우리 어머니도 아까 제가 오전에 네. 네, 할머니 이제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하셨고요. 사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면서 내가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 다 어떤 질환이냐? 네, 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각종 암을 다 모으면 사망률이 1이지만 예, 개별 질환으로 암을 나누고 대신에 심장 질환으로 하거나 하면은 단일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이 사망률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뇌혈관 질환,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2등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거는 대부분 심장 질환 내지 뇌질환, 뇌혈관 질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 증상 내지는 미리 좀 예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의 시작, 동맥 경화. 오시는 거 보면 여기 MC분 오시는 데 보면 고속도로 타고 오셨죠? 네네, 고속도로 네. 타고 왔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아이, 그럼 넓어졌고 쭉쭉 네. 네. 잘 뚫려가지고. 옛날에는 도로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그냥 단순한 기능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시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자체가 중요해요.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나라 전체가 잘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것들을 그냥 뇌나 뭐 간이나 우리 각종 장기로 그냥 이어주는 이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했다면 요즘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혈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어주는 도로가 아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면 아주 나쁜 병들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히는 거, 하나는 뻥 터져버려서 찢어지거나 하여튼 터지는 거,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판넬을 보시면 여기 이제 수도관인데요. 안에 보면 막 부식이 돼서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하고 어느 게 사실은 수도관이고 어떤 게 혈관인지 아마 이렇게 가리고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히는 게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기로는 동맥경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동맥경화라는 얘기는 딱딱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막혀가는 과정을 다 요즘에는 그냥 통칭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동맥 경화라고 하고요.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에 좀 노릇구름하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동맥 경화가 일어나는 반응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이해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해되지 못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동맥 경화에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름이죠. 기름기. 예, 그래서 이런 기름기 같은 것들이 혈관 내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요 침투한 것들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마 TV에서 염증 얘기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느 순간 자라나다가 갑자기 이게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찢어지게 돼요. 안에서 내막이. 예, 그러면 우리 몸에는 우리 왜 칼로 베이면 어떻습니까?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지혈작용. 이 피가 안 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이게 일종의 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거기에 사실 반응을 안 해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혈전, 피떡이 우리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내에서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가 발병하는 원인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전이 응고되면 혈관 내부가 막히는 동맥경화가 발병하게 됩니다. 혹시 동맥경화할 때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혈관을. 근데 염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면서 생기는 건가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 그런 염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왜 감기나 뭘 앓게 되면은 우리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특별하게 어디 균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몸의 내부에서는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 게 아주 얕은 수준에서도 염증 반응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동맥경화 초기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시초가 돼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염증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최근에 어떤 우리 병의 경과들을 이런 염증의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그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뭐 요새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색사포라든가 뭐 네. 그런 거 먹고 뭐 네. 되는가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건강 보조 식품은 몸에 좋을까요? 대부분의 건강 보조 식품은 일단 해는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드신다고 해서 나빠질 확률은 없는데 역으로 그러면 그게 진짜 콜레스테롤을 좋아지고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거냐? 그거는 미지수다. 잘 모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외래에서 여쭤보면 드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권유는 안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 제가 골고루 드시고 고기도 드시라 했는데 필요하면 이 소고기 사드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보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 동맥경화는 자체로는 사실은 혈관 내기 때문에 이 증상이 사실은 없어요. 결국은 그 장기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그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주로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기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기능 중에 아주 이 중요한 장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뇌, 하나는 심장이잖아요. 그래, 그런 데서 피가 안 가게 되면서 환자분이 나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는 동맥경화. 특히 심장과 뇌는 주요 혈관의 연결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높은데요. 뇌에 동맥경화가 발병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 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우리 몸이 참 다행이기도 뭐 폐랄지 간이랄지 많은 장기는 한 혈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한쪽에가 문제가 돼도 다른 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막혀도 북도로 우회 갑니다. 그러면은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경색 같은 이 뇌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 한 혈관만 지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일부 환자는 어디 신장이나 이런 데서 찌꺼기 같은 게 날아가서 막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동맥경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뇌에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중풍 얘기하는 게 거의 뇌경색이고 이게 이제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20%를 차지하는 게 뇌출혈입니다. 사실은 뇌경색 같은 경우는 그 부위에 해가지고 뭐 막혀서 이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누르고 해가지고 훨씬 더 증상이 광범위해요. 그래서 보면 뇌졸중은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이제 합쳐서 하는 말이 뇌졸중입니다. 예, 근데 8대 2죠. 8이 뇌경색이고 2가 뇌출혈입니다. 그러면 결국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히거나 뚫리거나 뭐 찢어지거나 결국 증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뇌가 관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팔 내가 잘 쓰고 잘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뭐 의식을 아예 그냥 회복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내가 어릴 때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죠. 건너가다가 등팔이 본사님 가끔씩 이어버려요. 그래서 보면 뇌출혈 환자들은 뭐 내가 어디가 어눌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막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완전히 쓰러져서 발견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뇌출혈은 더 많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기능을 잃는 뇌경색과 뇌 조직 안에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언어장애, 반신마비와 휘청거림, 흐린 시야와 이중초점, 의식장애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치매는 어떻게 해서 걸리는 겁니까? 치매는 혈관이 문제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뇌에 이 실질이 있는데 실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되게 되면 치매 증상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많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치매 있는 환자분들 이렇게 MRI 같은 거 찍어보면 아주 이제 큰 혈관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동맥경화라는 게 큰 혈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혈관에도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결국은 그런 치매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이 막히면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학이라는 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뚫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방법이 뭘까요? 스텐트요. 스텐트도 그렇죠. 뇌에는 사실 스텐트를 넣기는 넣지만 아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혈전이 있으니까 뚫어주는데 약을 녹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약물을 주입해서 그 혈전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전이 안 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대용으로 방법을 해서 아까 스텐트 시술한 것처럼 시술로 해서 이 혈관까지 올라가서 그 혈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꽈리처럼 부푸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세지면서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게 기술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술하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혈관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로 우리가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아래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만큼까지만 차게 되면 더 이상 이쪽으로는 피가 안 가게 되면서 이쪽으로만 피가 가는 거죠. 뇌졸중 치료에는 약물 사용의 혈전의 발생을 억제하고 고여있는 혈전을 융해하는 법, 그리고 약물로 녹지 않은 혈전을 시술로 직접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인 동맥류 코일 색전증은 혈액이 고이는 부위에 백금 코일을 삽입, 혈류를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시면 훨씬 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합병증이 훨씬 더 적게, 그리고 이제 생존율도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 심장 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혈관의 문제인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은 우리 몸의 혈관이 출발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딱 여기 서울역 같은 거죠. 모든 기차가 출발하거나 뭐 버스가 출발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혈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한쪽 방은 전신으로 피를 뽑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방은 폐로, 왜냐하면 내가 산소를 머금어 가지고 깨끗한 피는 전신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다 쓰고 나온 이제 피는 다시 맑게 걸러줘야 되는 폐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 섞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 나눠서 하나는 전신으로 나가는 피가 있고, 한쪽은 폐로 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큰 대동맥, 큰 혈관의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혈관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관상동맥이에요. 왜냐면은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건데, 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요 혈관 하나가 지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혈관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역시 혈관이 막히는 것도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맥 경화로 해서 막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80% 내지 90% 정도가 동맥 경화로 해서 막히게 되는데요. 완전히 막히게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에 뭐가 막히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올까요? 힘이 쫙 빠지게끔. 힘이 쫙 빠진다. 네. 또 식은땀이 난다. 식은땀이 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역질도 나고. 구역질도 난다. 네. 아니,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심장 질환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잘 놀래. 아, 네. 그거는 아버님이 뭐 잘못하고 있다가 걸려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쳐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제일 큰 거는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 이제 심근경색 오는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면은 애 날 때보다도 더 아프다 그럽니다.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심근경색 환자들은 그냥 일반 외래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다 응급실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그런 전세가 오고, 네. 그 점점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증상은 대부분 다양하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조이듯이 아프다, 뻐근하다 하는 분이 많고, 어쨌든 가슴 부위에 뭐가 느낌이 오는 거죠. 심장 혈관 질환으로는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식은땀, 구토, 현기증, 그리고 가슴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이
좁아진 부위를 우리가 어떻게 긁어내서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엄청 어렵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러려면 심장을 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좋은 건 아까처럼 혈전을 녹이면 좋은데 이거는 혈전은 아니거든요. 또 당장은 이렇게 안으로 좁아진 거다 보니까 1번은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1번은 요 동맥 경화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해서 하고 아니면 심장이 어쨌든 많이 일을 하면은 피가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좀 쉬게 해주는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거 도저히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긁어내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망을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스텐트 시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망을 넣은 다음에 풍선으로 쫙 넓혀주면 요것들이 뒤로 들러붙어요. 압력을 강하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갑작스럽게 막힐 수 있는 이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네. 알기로는 나라에서 딱 두 개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딱 두 개까지만 혹시 스텐트 시술? 아닙니다.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시술 관련해 가지고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두 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도 옛날에는 세 개 이상은 못 쓰고 개수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개수 제한이 풀려서 환자분들이 필요한 만큼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심장 혈관 질환 치료법으로는 금속 그물망을 혈관 안으로 집어넣어 확장시키는 스텐트 시술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팔을 든다든지 그랬을 때 네. 그런 통증이 오는데 네. 그런 경우는 그 뭐 어떻게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심장에 무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스트레칭을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스트레칭을 해서 좋아졌다 그러면 안에 심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하고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염증이 생각보다 잘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염증이 생겼을 때 내가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고 좋아졌다 그러면 오히려 심장병이 아닐 확률이 더 높으신 거죠. 네. 왜냐 그러면 이 심장은 우리 여기 중앙에서부터 왼쪽 약간 치우쳐서 여기 한 넓게 분포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고 아주 둔탁한 통증이 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증은 오히려 심장에서 벗어난 다른 통증이 당연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그나마 그래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의식도 못 찾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심근경색은 이 혈관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이 멎어요 그냥. 그래서 대략 심근경색 환자의 약 한 20에서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이나 한 3명 정도는 병원에 못 오세요.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골든 타임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혈관 질환은 더 골든 타임이 짧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뇌경색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3시간 적어도 6시간까지는 해야지 저희들이 시술이나 했을 때 효과가 좋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환들이 응급으로 생겼을 때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심장의 혈관은 막히는 순간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입니다. 혈관질환 응급처치법. 뭐 안 좋은 경우는 의식이 있고 뭐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그걸 어쨌든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119 전화하시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괜히 뭐 누구 아들 찾고 딸 찾을 필요 없습니다. 119를 찾으세요.
그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쓰러져서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MC 분이 네. 좀 잠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누워, 일단은 누워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네. 잠깐만요. 아직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으면은 119. 네, 거의 119죠. 네. 네. 이렇게 전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갔는데 할머니께서 뭐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깨워 보시면 되죠. 일단은 일어나 보라고. 아, 그래서 일어나면 다행인데. 119. 근데 이제 의식이 없는 거. 말씀을 못 하시면 일단은 숨을 쉬는지를 보셔야 돼요. 숨을 이렇게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아시겠죠? 숨을 쉬고 있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게 맥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오시죠. 여기 보면 내려 올라가는 큰 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이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맥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는 쇼크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119를 의식이 없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숨을 안 쉰다. 이 사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가슴 중앙을 손을 펴서 힘껏 누르는 거예요. 힘껏. 네. 굽히면 안 돼요. 내가 힘을 다 모아가지고 요 가슴 중앙을 세게 누르시면 돼요. 1분에 15번 정도. 네. 원래대로 하면은 숨도 이렇게 해서 후 넣고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그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 뭐 힘드시고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토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심폐소생술의 기본입니다. 기본.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큰일 날뻔했네. 선생님이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직접 우리 이장님하고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거 실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네네. 네, 이장님하고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 일단 숨을 쉬는 걸 보겠습니다. 숨을 쉬시네. 맥이 잘 뛰고 있나 한번 봐야죠. 네. 맥도 안 뛰네. 그러면은. 네. 명치 끝. 명치를 위로. 손바닥 위로. 손발 넣고. 네. 중간으로 해서. 그리고 더 앞으로. 이게 딱 직각이 되게. 아, 직각이. 네. 그래야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몸무게로 누르시는 거죠. 막 천천히. 네. 그래야 할머니들도 쉽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까 미소에 실룩실룩 이게 살아나셨는데, 이제 아버지? 일어나요, 그럼. 살아나셨어.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환자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119에 신고해주세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때에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 팔과 손바닥을 직각으로 만들어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올립니다. 팔을 곧게 편 상태로 1분에 100회가량 반복해서 압박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혈관 건강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예방수칙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칙을 숙지하셔가지고 가급적 실천하시면 아마 제가 보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마 100세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한 농촌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놀람) 또 놀러 가면 춤도 잘 추고. 그래요? 아, 춤도 잘 춰요? 막 춤도 대다리 춤 추기. 오. 아, 이거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막 이거 뭐 차에 버스 타고 되면. 네.
묻지마 관광 있잖아요. 관광버스. 그렇지 뭐. 제가 보기엔 아버님이 심장이 막대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좋아해서 미모가 변치 않아서 약간 설레여서. 기원이 좋습니다. 아니 표현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인데.